안녕하세요. 이준성입니다. 오늘은 낙원상가에 갔었네요. 네, 낙원상가에 왔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살 거는 없고 그냥 근처 왔다가 오랜만에 대학생 때의 느낌 느껴보려고 왔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더라고요. 빨리 사버려야 하는데. 갖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. 살 것은 없어. 그냥 온 거야.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으러 갑니다. 이거는 일했을 때 먹었던 돈가스 같은데 굉장히 맛있었고요. 이거는 그냥 뭐 가성비 싼 맛에 먹는 겁니다. 집에 가는 길인데 건물이 철거하더라고요. 오, 야, 치고 사버리는구나. 와. 아. 요즘 건물 붕괴 사고가 많아서 무서워서 좀 기다렸다 지나갔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어김없이 술을 먹었네요. 그리고 이거 뭐지? 홍대에 새로 생긴 뭐 예. 그런 베트남 음식점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. 여기도 뭐 가끔 집 앞에 있는 거 먹는데 오랜만에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. 아, 여기 마제소바 죽습니다. 뒤졌어요, 여기. 진짜 맛있던데요. 홍대에 있는 건데 뭐 도쿄에서 무슨 상을 탔나 봐요. 그래서 확인차 가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또 부타동도 먹었죠. 맛있죠, 이거는. 계속 생각나는 맛. 그리고 뭐 또 텐동 먹었네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러 다닙니다. 네. 네, 육회 비빔밥. 기가 막히죠. 아주 맛있어요, 이거는. 근데 요즘 이런 그 가마솥밥에 나오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입맛이 더우니까 없다 보니까 뜨거운 종류는 이 가마솥밥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술을 먹으러 왔네요. 아, 여긴 진짜 맛있어요. 네. 미카 식당. 네, 굉장히 맛있습니다. 맛있게 생겼네. 나 이거 되게 좋아해. 이쪽 식당에 가면은 뭐 예, 유명한 뭐 배우분들이나 뭐 회장님들 많이 오시더라고요. 네. 그냥 오리지널을 먹는 게 낫지 않아요? 굉장히 네, 실력이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. 그리고 또 수주삼까지 또 먹었대요. 또 술 먹었네. 네. 야, 여기도 멋있네. 야, 이게 멋있다. 이게. 네, 여기가 이촌 쪽 한강인 것 같은데, 아, 여기도 여기만의 또 풍경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네, 한 번씩 여기도 올만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현대백화점 오랜만에 가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또 조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뭐 굉장히 뭐 마곡 발산 쪽에 유명한 네, 냉면집이라고 하는데 아주 맛있었어요. 이거 아 입맛 납니다. 예, 이것도 뭐 예, 저야 뭐 일본 음식 킬러니까 규동을 먹으러 갔죠. 여기도 아주 가성비가 기가 막힙니다. 네, 또 가마솥밥 먹네요. 아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가마솥밥이 아 매력 있어. 밥 다 먹고 이 누룽지를 다시 떠먹으면은 아, 또 먹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왜 나왔죠? 쉬는 날이라서 네, 마실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랜만에 라면 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주말이라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. 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줄 서 있는 거요?
여기도 뭐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네 좋았는데 아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거. 쩌네. 쩌는데 간판이 견 노래방 막심 간판이어가지고 에이 데려버렸네. 네 하늘이 예쁘길래 한강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. 오늘 하늘 기가 막히다. 네 계속 지금 비가 오다 말다 예, 소나기가 계속 오다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맑고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사진 한 방 박아놨습니다. 네 하늘 보세요. 이야 진짜 씨. 아 비행기 타고 싶다. 해외로 놀러 가고 싶다. 빨리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7월 달부터 뭔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아직 해외여행은 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좀 상황을 봐야겠죠. 네, 굉장히 이렇게 예쁜 하늘과 함께 네,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뭐 별거를 안 한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영상이 많이 모여있는 게 없네요. 네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네,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더위 먹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